네, 증권가의 이제 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할 사항 아니다라고 얘기들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. 김종욱 기자, 뭐 미미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. 네. 네, 일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셨던 게 바로 공매도. 그래서 일부 투자자분들은 공매도라는 단어만 봐도 굉장히 막 화를 네, 내시는 화들짝 그 정도로 네, 네. 네, 굉장히 두려워하셨는데 이게 뭐 지난해 코로나 이제 영향으로 무려 14개월 동안 금지가 됐다가 이제 대형주를 중심으로 부분 재개된 지 정확히 일주일이 좀 지났습니다. 네. 기존 우려와 달리 공매도가 가져온 주가 하방 압력은 극히 제한적이었다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전달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네. 우선 코스피를 좀 살펴보면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3일에는 지수가 0.66% 하락을 했습니다. 하지만 다음날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3거래 연속 상승에 전주보다 1.57%나 뛰었습니다. 네. 코스닥 역시도 공매도 첫날에는 이제 2% 이상 하락하면서 좀 우려를 낳았거든요. 이게 네. 960선이 깨지기도 했고요. 하지만 이후 4일 연속 상승을 흐름을 이어가면서 이제 우려를 다 씻었습니다. 결국 일부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공매도 재개에 따른 전반적인 주가 하락 등은 없었던 것인데요. 네. 실제 공매도 첫 주 이제 기록된 공매 물량을 보니까 총 3조 3,600억 원에 달했습니다. 네. 외국인이 전체 88%인 2조 9,500억 원 정도를 담당을 했고요. 네. 기관이 한 10% 정도, 3,500억 원. 그리고 개인이 굉장히 적죠. 지금 2% 수준 600억 원 정도를 각각 공매를 했는데요. 그렇죠. 금액으로는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좀 뜯어보면 내용이 살짝 좀 다릅니다. 네. 공매도 재개 첫날에만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산해서 1조 1,000억 원 규모로 공매도가 쏟아지면서 우려가 있긴 했지만 네. 나흘만에 그 규모가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졌어요. 네. 또 지난 일주일간 공매도 대금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.4%에 그쳤는데요. 이게 2019년 일평균 비중이 4.5%보다 크게 낮기 때문에 공매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에 따른 주가 뭐 하락도 없었다. 이렇게 네.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업계에서는 현재 우리 기업 주가가 전반적으로 실적에 기반한 상승 추세에 그렇죠. 있기 때문에 네, 공매도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 같다.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자, 이 가운데 이제 공매도가 몰린 종목군 보니까 예상대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었어요. 그렇죠? 네. 네, 맞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매도가 전반적인 증시에는 뭐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분명히 일부 개별 종목으로 보면 주가가 하락한 공매도가 모여서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준 것은 맞습니다. 우선 공매도 재개 후 일주일간 이제 공매도 대상인 코스피 200 지수는 1.5% 상승한 반면에 코스닥 150 지수는 약 1.3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주로 코스닥 내 바이오와 게임, 또 전자부품 등 일부 종목에 공매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.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. 네. 코스피에서는 일단 셀트리온에 가장 많은 2천억 원 정도의 공매도 대금이 몰렸습니다.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LG 디스플레이에도 1,300억 원, 또 HMM에도 800억 원 수준의 공매도가 이루어졌는데요. 놀라운 점은 이들 종목 모두 공매도가 몰렸지만 지난주 주가는 소폭 상승을 네, 기록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베팅을 했던 공매도 세력이 오히려 여기서는 좀 손실을 봤다고 볼 수 있겠고요. 반면에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시젠의 730억 원, 또 카카오게임즈의 400억 원, KMW의 315억 원 정도의 공매도 대금이 쏟아졌는데요. 코스피 주가가 오른 코스피 종목과는 달리 주가가 12%, 3%, 10%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공매도 세력의 그런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공매도 영향권에서 이제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 또 이 부분하고 우리 증시 전망, 또 전문가는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? 네, 그래서 제가 일주일 결과를 두고 이제 공매도 제가 일주일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에게 그러면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끝난 것으로 봐도 되냐?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공통적으로 아니요.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 장세가 이어지면서 공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이 좀 덜했던 것은 맞지만 여전히 공매도의 부정적인 영향권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.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. 여러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긴장을 그래. 아직은 늦춰서 단계는 아니다. 이렇게 네, 얘기를 한 네. 건데요. 설태현 DB금융투자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면서 이익 전망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공매도의 부정적 영향이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다만 주가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야 된다. 네.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.
좀 뜯어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조기에 자산 매입 축소에 나서면서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이것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. 향후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 바로 이 부분이 될 것이다.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. 전문가들은 연준이 뭐 당장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겠지만 조만간 유동성 축소에 들어갈 테니 미리 좀 준비하라고 시장에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.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. 네. 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, 또 백신 접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반기에 이렇게 유동성 축소와 공매도 세력 움직임 확대 등이 맞물릴 경우에는 이제 주가 하락이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좀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우세했습니다. 네.